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대법원이 어제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감사원이 위법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을 동원한 조작 감사, 조작 수사의 실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조작 감사와 조작 수사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3명의 공무원이 해임됐고 구속 수사까지 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억울하게 고통당한 공무원들에게 100배 사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수백 명에 달하는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감사, 수사, 기소, 압수수색을 자행했습니다. 감사원이 타겟을 정해서 조작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찰이 받아서 조작 수사와 기소를 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의 국민 감사 청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입맛에 맞는 수장을 내려꽂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를 감사하고 감사 대상이 아닌 MBC에도 직접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방송 장악의 천병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의 위법적 행위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엄정해야 할 독립기구가 정권의 정치 보복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조작감사를 주도한 공으로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조작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고 조작감사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작감사로 국기를 문란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한 감사원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